이번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순둥이 덩굴 식물 만데빌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만데빌라는 브라질 자스민 또는 동백 자스민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빨갛고 탐스럽게 피는 꽃이 마치 겨울에 피는 동백꽃을 닮아 있기 때문인데요. 키울수록 귀여운 타원형의 잎과 화려한 꽃에 무한 매력을 느끼게 되는 참 아름다운 덩굴 식물입니다. 첫 번째, 원산지와 꽃말. 만데빌라의 고향은 멕시코, 남아메리카, 중앙아메리카 등으로 따뜻한 지방에서 태어난 식물인데요. 꽃의 색상은 분홍색, 빨간색, 노란색, 흰색 등이 있으며 가장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빨간색 꽃이 아닌가 싶습니다. 꽃말은 천사의 나팔 소리, 사랑의 전령 등인데요. 꽃 모양이 나팔 모양을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꽃이 아름다워 원산지인 브라질에서는 사랑을 전하는 메신저로 여겨져 왔습니다. 만데빌라의 다른 이름은 넬슨이라 불리우는데요. 넬슨은 1994년 첫 번째 남아프리카 흑인 대통령인 넬슨 만델라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는 인종차별의 투쟁에 평생을 바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하였는데요. 만델라, 만데빌라 참으로 비슷합니다. 하지만 만데빌라의 명칭은 영국의 원예가인 헨리 만데빌라에서 따온 것으로 공식 유통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잘 키우는 방법. 만데빌라는 온대지방이 고향인 만큼 따뜻한 기온에서 성장세가 좋은데요. 덩굴로 뻗어나가면서 환경만 적합하다면 봄부터 가을까지 끊이지 않고 꽃을 보여줍니다. 성장하기 좋은 온도는 16에서 26도이며 겨울에는 최하 10도 이상에서 관리해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도 1년 내내 베란다 창가 쪽에서 자리를 옮기지 않고 키우고 있는데요. 경기도 지역이라 겨울에는 매우 춥습니다. 하지만 잎을 전부 떨구지 않는 걸 보면 10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이상 잘 버텨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물을 계속 주는데도 냉해에 걸리지 않습니다. 까탈스럽지 않게 잘 커주는 한마디로 순둥이입니다. 세 번째, 충분한 햇빛. 만데빌라는 기온이 맞고 충분한 햇빛이 제공되면 1년 내내 성장을 하며 꽃을 피워주는데요. 하지만 10도 이하로 온도가 떨어지는 날이 계속되면 휴면에 들어가게 되고 잎을 모두 떨구게 됩니다. 최하 5도까지는 뿌리가 냉해를 입지 않고 견딜 수 있는데요. 잎이 없을 때에도 기온이 높은 날을 골라 조금씩 물을 챙겨주는 것이 뿌리가 말라서 고사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덩굴 식물이기 때문에 정리해주지 않으면 지저분하게 뻗어서 자랄 수 있는데요. 봄인 3에서 4월경 가지치기를 해주면 새로운 가지가 많이 나오게 되고 5월에 더 많은 꽃을 피워줍니다. 주의할 점은 가지치기를 하면 하얀 즙이 나오는데 독성이 있으니 피부에 닿거나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물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충분한 햇빛이 필요한데요. 광택이 나는 잎에 화려한 꽃이 풍성하게 더해지면 관상용으로 너무 멋진 식물이 만데빌라입니다. 하지만 햇빛이 들어오지 못하는 실내에서 키우게 되면 꽃봉오리도 잘 맺히지 않고 또 꽃이 피었더라도 금방 시들게 되는데요. 여름에 뜨거운 직사광선은 잎이 탈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고 햇빛 양은 간접광으로 하루 6시간 적어도 3시간 이상 받아야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베란다 창가 쪽이나 발코니 등에서 키우면 좋습니다. 네 번째, 물주기. 줄기가 가늘어 물을 주지 않으면 혹여 말라버리지 않을까 걱정되는데요. 은근히 건조에 강한 식물입니다. 물을 생각했던 것만큼 좋아하는 식물은 아닌 것인데요. 상토에만 심기보다는 모래가 섞인 배수가 받쳐주는 토양에서 잘 자랍니다. 심으실 때에 모래나 펄라이트, 산야초, 마사토 등을 섞어주어야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데요. 잎이 노랗게 변하면서 떨어진다면 과습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만데빌라의 뿌리에는 물을 저장하기 위한 덩어리들이 달려 있는데요. 굵은 식물은 아니지만 물 주머니가 있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물을 자주 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식물이 꽃을 피우는 시기에는 평상시보다 더 많은 물과 영양분을 필요로 합니다. 봄부터 가을까지는 겉 흙이 말랐다면 듬뿍 주는 것이 좋고 겨울철 휴면에 들어갈 경우는 화분의 흙이 전부 마른 후 가끔 뿌리가 말라서 가는 일이 없도록 물을 조금씩 챙겨주는 것이 좋습니다. 영양제는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알 비료를 3개월에 한 번씩 올려주거나 물을 줄 때 액체 비료를 약하게 희석해서 사용하면 잘 커줍니다. 다섯 번째, 겨울 관리. 겨울철에는 베란다 식물들을 위해 창가와 화분 사이에 종이박스나 비닐로 차가운 공기를 차단해 주어야 하는데요. 그렇게 해야 물을 주더라도 화분의 흙이 찬 기온에 얼지 않고 뿌리가 덜 상하게 됩니다. 화분 아래에 스티로폼 박스나 종이를 깔아두는 것도 차가운 냉
냉기에서 식물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겨울에 너무 춥다면 거실이나 방으로 들여서 한겨울을 보내는 것도 좋은데요. 빛이 없더라도 한겨울을 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이때 잎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15일에 한 번 정도는 물을 조금씩 챙겨주어야 하는데요. 그 후 날씨 예보를 보고 베란다 온도가 10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다시 옮겨줍니다. 만데빌라에게 가장 위험한 계절은 겨울이 아닌가 싶은데요. 잘 크다가도 한 방에 훅 하고 얼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번식 방법. 만데빌라의 번식 방법은 물꽂이와 삽목이 있는데요. 얼마 전 만데빌라의 가지를 잘라 흙에 꽂아두었는데 가끔 물을 챙겨주면서 기다렸다가 오늘 만져보았더니 고정이 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뿌리를 내린 것인데요. 삽목이 워낙 잘 되기 때문에 가지를 잘라 비료가 없는 흙에 꽂아두고 흙을 촉촉하게 관리해주면 어느새 뿌리를 내립니다. 이때 뿌리를 잘 내렸나 궁금해서 자꾸 뽑아보시면 나오던 뿌리가 망가지면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집니다. 또 다른 방법은 물에 꽂아두시는 것인데요. 식물의 대부분은 물에 꽂아두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하물며 다육이도 마찬가지인데요. 바로 흙삽목이 부담스럽다면 어두운 용기에 물을 담아 꽂아둔 후 뿌리를 충분히 내리면 화분에 옮겨줍니다. 삽목이나 물꽂이를 할 때 주의할 점은 마디에서 뿌리가 나온다는 것인데요. 꼭 마디를 포함해서 자른 후 번식을 하시길 바랍니다. 일곱 번째, 응애의 습격. 제가 키우는 만데빌라는 빨래 건조대를 타고 올라 천장까지 뻗어나갑니다. 하지만 응애의 습격으로 잎이 망가지면서 풍성하던 것이 초라해져서 참으로 속상합니다. 제멋대로 자라 가지치기를 해서 좀 다듬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응애는 한번 생기면 매해 같은 시기에 반복되어 발생하기가 쉬운 해충입니다. 잎에 물분무를 자주 해주는 것도 예방에 도움이 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 예방 차원으로 살충제를 뿌려줄까 계획 중인데요.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 미리 살충균제를 뿌려 방제를 하는 것도 식물을 건강하게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휴식이 되어주는 식물 생활로 마음의 평화를 얻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봅니다.